예를 들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판다님께서 걸어 다닐 때 의식으로 나의 다리를 조종해서 걸어야만 했다면 얼마나 머리가 피곤했을까. 네. 자, 판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퇴임 회사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23살 휴학생입니다. 저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주도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본인한테 꽤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네요. MBTI로 따지면 완전 파워 T 성향인데요. 지금까지 고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면서 나름 혼자 잘 공부해왔습니다. 인체비대, 해부하, 근육공부, 포즈, 디자인 등 다양한 공부를 해왔어요. 기본기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제 그림을 둘러보니까 정작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본 그림은 아직 이제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 그림 위치가 무엇인지 어떤 풍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론은 이제 다 안다고 본인이 자부하는데 근데 내 그림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작 모르겠어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예쁘게 잘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만족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안 그려지고 자신감만 계속 떨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막상 본인의 그림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만들고서 학교랑 회사 인턴십 나가게 돼가지고 그림 그릴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밖에 안 나게 됐어요. 공부만 계속 했던 거예요. 휴학하고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채색을 잡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런 공부를 굉장히 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올려두셨죠. 지금 보면은 모작 공부도 하셨고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 인체를 그리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이것도 모작인 거죠. 심지어 색깔을 바꿔서 네. 모작하는 것도 있고 공부량이 딱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스피드 페인팅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찾아보는데 거기에 프로세스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원레이어로 진행을 하고 어떤 그쵸? 사람은 파츠를 다 나눠가지고 그쵸?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다 해봤어요. 원레이어도 해보고 파츠를 나눠보기도 하고 한데 마지막에 가서는 엎어버리고 싶고 레이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전체적으로 톤을 올려주고 싶은데 파츠가 나눠져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고 막 프로세스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요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여러 명으로 파워 T 성향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공부를 한 흔적들도 있고요. 아마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할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왜? 정답이 있으니까. 그림이 답이 없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아도 견뎌야 되거든요, 사실. 답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못 버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타입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실수가 개인작을 할 때 막히거든요. 근데 막히는 거는 그림이라서가 아니고요. 뭐든 간에 도전이라는 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실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알아가는 과정.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훈련. 훈련이 되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극티라고 스스로 말해줬으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논리적으로 발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인 부분이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그릴 때는 양쪽을 다 써야 돼요. 의식적인 부분이 뭘까? 논리적으로 물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내는 것.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산하고 분석하고 암기하고 나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굴려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개념 안에 있는 거고 무의식에서도 얘도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문제는 이게 글자화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다님께서 걸어 다닐 때 의식으로 나의 다리를 조종해서 걸어야만 했다면 얼마나 머리가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의식 안에서 처리가 돼요. 의식이랑 무의식을 비교를 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무의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 처리를 해요. 의식이 머리는 더 좋은데 정보량에서는 딸려. 우리가 아무리 계산 빨리 해도 결국
결국에는 사람스럽게 걸리잖아요. 얘는 엄청난 정보 처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빙글빙글빙글 돌리다가 이상한 게 걸려. 중요한 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의식적으로 토스에서 던져요. 이렇게 이것 좀 생각해봐 하고.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야. 아이디어, 감, 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네. 그거들을 갑자기 생각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 거예요. 토스에서 던진 거를 내가 받은 것뿐이야. 그림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림이 사실 엄청난 정보 처리를 해요. 판다님께서도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거 그림들을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의식적으로 조립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않아요. 이론을 실시간으로 조립해가고 계산하고 하는 거는 몇 개 안 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얘가 하게 냅둬요. 인체 해부학을 배웠다고 쳅시다. 일단 처음은 이론으로서 존재를 하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무의식의 얘를 가져간단 말이야. 아,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럼 앞으로 내가 조금 더 깊게 기억을 해놓게 하고. 이 과정이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내 손이 되더라. 그림 그릴 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돼. 이게 진짜 내 지식인 거야.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훈련, 이게 없으면은 이 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진짜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 왜냐면 얘도 나름 바쁘거든요. 기억을 계속 박아 넣어야지 그제서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이제 기억해둘게 하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부딪히면서 막히고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얘를 쑤셔 넣는 과정인 거야. 요 의식의 세계에 요거가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무의식을 쓴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요것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감 같은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필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답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 해답을 낼 수 없으면은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다고요. 외웠을 때는 내가 다 해낸 느낌이 난단 말이야. 왜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처리가 되고는 있으니까 나 이거 이제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을 그릴 때 본인이 빛계산도 하면서 해부학도 생각해야 돼, 포즈도 생각을 해야 돼, 색도 생각해야 돼. 이거 지금 의식 안에서 지금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할 것 같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다 처리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은 얘가 처리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지식을 소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좀 내려놓고 편하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안 잡힌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 여기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프로세스 안에 집어넣어야 돼. 어떤 분은 아예 메모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시작했는지 적어놓는 거야. 러프를 할 때도 그냥 러프로만 적는 게 아니고 포즈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있고 캐릭터 컨셉부터 잡는 사람이 있고 약간 다르잖아요. 새색으로 실제 들어갔을 때는 밑색을 어떤 기준으로 색을 내가 선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적어놓는 거죠. 다음 그림에도 프로세스를 적어놓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진짜 빨리 늘더라고. 자기 프로세스가 바로 쫙 나오더라고. 이 정도 메모하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잖아. 한 번만 이렇게 시도해보시고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나만의 그림체를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스스로를 좀 뿌듯하게 여기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저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작업 프로세스가 잡히면 그림체도 안정될까요? 안정되기도 하는데 뭔가 편안해지죠. 길을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굳이 여기를 돌아갈 필요 없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편안해지는 느낌인데, 근데 결국에는 프로세스라는 건 또 바뀌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본인 그림체는 계속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지금보다 정리된 상태로 그리자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났군요, 그쵸? 은근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과정이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